그래서 썩 재미는 없지만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96쪽이고요. 한 개에서 두 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부동산 정책을 또좀할 건데요. 128쪽인데 여기 부동산 정책은 대략 한 다섯 개 정도 나오니까요. 일단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서 시장 이론 하시고 이제 정책 쪽으로 가볼게요.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 이제 시장의 개념 그랬는데요. 거기 보니까 연극에 비유해 본다면 그랬어요. 시장이란 수요자 공급자라고 하는 두 주연 배우가 등장하는 무대다. 그래서 두 배우에 의해서 가격이라는 작품이 연출된다 그랬네요. 이러한 시장 개념은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고, 흔히 경제학에서는 주로 추상적 시장, 즉 시장 메커니즘을 다룬다 그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장인데요, 마켓.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시장이라 한다. 그래서 시장은 뭐 아시다시피 수요자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 또는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가격, 균형 가격이요. 이런 걸 시장이라 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시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옛날에는 뭐 이런 것도 강의를 좀 많이 했죠. 시장이 추상적 시장이냐, 아니면 구체적 시장이냐, 이런 것들이 한 10년 전까지는 조금 의미가 있었는데요. 요 근래 한 10년 전부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 이전에는 뭐 따졌지만, 시험에서는 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왜 그러냐? 근데 우리가 흔히 추상적이다라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시장, 화폐 시장, 뭐 이런 거, 노동 시장 이런 거. 구체적 시장이다 그러면은 동대문 시장, 뭐 남대문 시장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시다시피 남대문 시장도요, 전부 인터넷 사이트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즘은 모든 시장이 두 가지 성격을 고루고루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것이냐라는 걸 구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사실은 완전 경쟁 시장이냐, 불완전 경쟁 시장이냐, 뭐 이런 게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완전 경쟁 시장은요, 사실은 현실 시장이 불완전하죠. 현실은 완벽하지 않는데, 이 불완전 경쟁 시장에는 또 독점 시장도 있고요. 그런 거 하면 과점 시장도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것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개수도 많고 뭐 이름도 좀 살벌하고,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이냐? 그렇진 않고요. 사실은 완전 경쟁 시장이 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인데, 요거는 보시다시피 경쟁이 완벽한 거예요. 경쟁이 완전하다는 이야기는 누가 누구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쪽은 경쟁이 좀 불완전하죠. 불완전해요. 예컨대 이 독점이라는 게 이렇게 분석되거든요. 홀로 독자, 점유하다. 그러니까 시장을 혼자 점유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공급자가 딱한 명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시장이 있느냐? 한전 같은 게 대표적이죠, 한전. 우리나라 전기는 한전이 100%다 공급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시장에서는요, 한전하고 싸울 사람이 없어요.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러니까 한전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 경쟁인데, 완전 경쟁 시장은요, 여기는 시장 참여자가, 이 참여자라는 거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우리 전 국민이 수요자니까 어차피 5,400만 명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공급자입니다. 공급자 특히. 그래서 참여자, 즉 공급자의 수가 무수히 많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공급자가 한 명이지만 독점은 여기는 100만 명이다, 뭐 이런 겁니다. 100만 명.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냐? 근데 한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전체 전기를 한전 혼자서 공급해야 되니까 전국의 발전소 공장만 해도 30개가 훨씬 넘고요. 빌딩만 해도 100개가 넘죠. 뭐 건물들이 워낙 많아요. 전국에 깔아놓은 구리선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땅도 많습니다. 저 삼성동에 있는 옛날에 한전 사옥 팔아먹은 게 그게 14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00조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회사인데 여기는 100만 명이 짜잘한 공급자 100만 명이 조금씩 공급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각각의 공급자는 규모가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압도할 수가 없고 워낙 작으니까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완전 경쟁은요. 이 사람들은 동질적 재화를 가지고 시장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질이 한 가지 동자 품질에서 품질이 동일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품질이 똑같은 하나의 물건은 일물 하나의 가격 수준이 있다.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들어봤던 이야기죠. 세 번째는요.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가 완전해요. 정보가 완전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 수요자나 공급자가 시장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 그 이야기는 별도로 정보를 탐색하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시장은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초과 수익은 없고 정상윤 그렇죠. 정상윤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건 또 뭔 말이냐. 이런 거죠. 이 정상이윤이라는 건요. 어떤 공급자라도 벌 수 있는 뭐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뭐 대충 우리가 한 10% 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10%. 그러면 초과 수익은 뭐냐? 정상을 넘어가는 얘기죠. 그래서 뭐 30%, 뭐 50%, 뭐 60%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은 남보다 많이 버는 건 안 돼요. 왜냐? 여기 100만 명의 자잘한 공급자가 똑같은 가격에 재화죠. 동일한 가격.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합니다. 뭐 남보다 유리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보다 많이 버는 건 안 되고 딱 남들 버는 정도 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상이윤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진입 또는 퇴거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런데 우리가 한전 같은 경우는 독점 시장은 한전 그 자체가 강력한 진입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전기사업을 한국에서 한전하고 경쟁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려면 돈이 100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100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싸워봤자 어차피 한전한테 질 게 빠나니까 더 들어가지도 않죠. 그런데 이거는 워낙 규모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장사하고 싶으면 진입하고 하기 싫으면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좀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뭐 이걸 어떤 분은 이제 규모가 작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작은 소기업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보다 좀 작다고 봐야 됩니다. 그보다. 그러니까 뭐 조그만 점포 뭐 보다 작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겨울이 돼가지고 뭐 그 군고구마라든가 군밤 장수를 한다. 그래서 뭐 굽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한 3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그래서 밤에 이제 뭐 장사한다. 그러니까 30만 원이면 되니까 진입이 쉽죠. 그런데 한 몇 주 해봤더니 뭐 날씨만 춥지 장사가 안 되더라. 그래서 때려치자. 그래서 요거 샀던 데다 다시 갖다 주면은 뭐 30에 사갔으니까 한 20만 원 정도에 다시 매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도 뭐 손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진입 또는 퇴거의 자유가 있다. 그런데 한전은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한전이 망하면 골치 아프죠. 한전이 망하면 일단 뭐 전기가 없어지겠지만 100조 정도의 자산을 망해서 처리하면 한 60조 가까이 손해보죠. 워낙 싸게 헐값이 처분하니까. 그래서 이건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한전이 망할 지경이다 그러면 국가가 예산으로라도 버티게 해주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 완전경제시장은 가격 수능자 역할을 한다.
이 가격 순응자는 price taker, 가격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인데요. 반대가 가격 결정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규모가 워낙 작죠. 그러니까 시장을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들 방법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 가격을 따라만 가는 겁니다. 바꾸지를 못하고요. 그런데 독점은 달라요. 아까 공급자 한 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기 시장은 한쪽 혼자 완전히 지배해요. 그래서 시장 지배력이 아주 아주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죠. 가격 결정자예요. 만약 한전이 민간 기업이었다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뭐 전기세가 일단은 두 배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민간 기업이면. 왜냐하면 현재 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가격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산업용 전기하고 가정용 전기가 가격 차이 심하게 나죠. 이거는 원가보다 아주 쌉니다. 원가 생산비 원가도 못 건져요. 이거요. 대략 한 30-40%. 이거는 원가 수준은 돼요. 그러니까 약 더블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가격제를 취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기업들이 전기를 많이 쓰는데 전기세가 싸야 생산 원가가 낮아서 수출이 잘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격을 낮게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은 늘 손해예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으로 좀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전 사장이 정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옛날에 LG전자 회장 중에 김상수 씨라고 있었는데 양반이 한전 회장이 한번 됐죠. 그래서 되자마자 전기료를 약 2배 올리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말렸죠. 그러지 마, 너 왜 이렇게 튀니? 이렇게 말렸는데 이게 이제 민간기업 출신이라 이익관념이 투철한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장사 안 하겠다. 그래서 고집 부리다가 결국 잘렸죠. 그래서 한전 사장에서 잘라버렸어요. 그냥 뭐 저 가서 그냥 쉬시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얼마든 비싸게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독점 시장이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과점은 뭐냐? 과하다. 뭐가 과하냐? 시장 점유율이 과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공급자가 소수입니다. 공급자가 소수라는 이야기는 한 3명, 4명, 5명 정도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대부분 자동차나 가전시장 같은 게 이 과점시장인데요. 예컨대 전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파이 그래프예요. 그래서 전체 면적이 100%인데요. 삼성전자가 얼마냐? 대략 35%. LG전자가 얼마냐? 35% 정도. 나머지 한 7-8%는 대우전자다. 그러면 한 2-3% 가지고 뭐 중소기업 한 뭐 300개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소기업은 그냥 놔두고 무시해버리고요. 이 대기업들을 봤더니 시장 점유율이 커도 너무 커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과한 거죠. 이제 그러려면 이제 소수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장 지배력 강합니다. 가격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초과 수익 얼마든지 있는 거죠. 초과 수익이 있으니까 얘네가 연말에 보너스 많이 주는 거예요. 뭐 삼성은 정말 많이 주죠. 그룹 전체에서 이제 1등급 받는다면 한 8천 가까이 나가요. 연말 보너스가. 그러니까 많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보너스를 많이 주느냐. 제가 삼성 회장이어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줘도 지금 이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무지하게 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주면 이익이 한 30조, 40조 돼봐요. 세금으로 한 20조 날라가죠.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세금 내서 뭐하냐, 세금. 어차피 많이 내는데 직원들 주고 일이나 죽어라고 시켜 먹이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삼성은요, 몽땅 주고 대신 죽입니다. 뭐 가만 안 두죠. 그래서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초과 수익이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 독점적 경쟁은요, 이 독점의 성격도 있고, 이 완전 경쟁의 성격도 같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여기는 공급자의 수가 다수이다라는 점에서는 완전 경쟁에 가깝습니다. 네. 완전 경쟁.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동종인데 이질적인 재화를 가지고 시장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 이질이라는 게 다를 위자니까 품질이 다르다고 이야기인데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가격 결정자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초과 수익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 점이 이 독점에 가깝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제 그런 성격이 있다. 대부분 이제 이쪽은 뭐냐 하면 소매점포예요. 소매점포. 우리가 구멍가게라고 하는 것들은 다 독점적 경쟁입니다. 그런데 동네 이발소, 미장원, 세탁소, 약국, 중개업소, 중개사무소, 아니면은 저 아래 있는 뭐 CVS 편의점 같은 것들 싹 다 독점적 경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독점적 경쟁의 성격을 잘 볼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미장원이에요. 그런데 여자분들 미장원은요, 어떤 분들은 남자분들은 굉장히 싼 줄 알아요. 남자 이발이 워낙 싸니까. 남자들이 좀 싼 데는 한 6, 7천 원도 하잖아요. 그죠? 바리깡 뭐 이런 데, 블루클럽. 좀 비싸봤자 뭐 괜찮은 미장원에 가도 한 2만 원 안쪽입니다. 남자들 커트는. 15,000원, 2만 원. 그런데 여자들은 이제 파마한다 그러면 뭐 기본이 한 5만 원 하고 좀 비싼 데는 뭐 한 5, 60만 원. 더 비싸면 한 돈 100만 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로서는 사뭇 이해가 잘 안 되죠. 머리 한번 뽑는데 뭐 100만 원씩 내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어떤 데는 5만 원인데 왜 그렇게 비싸냐. 이유는 품질이 달라서 그 이야기예요. 품질이.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데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제 또 들어보니까 뭐 어디 저 천안 쪽인 거 어디서는 회비 1,000만 원을 내면 피부관리부터 해가지고 헤어까지를 평생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평생. 그래서 처남이 또 뭐 할까 말까 뭐 사람 대접 받는다고 사업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좀 돈 좀 만지니까 아 이놈의 자식이 뭐 그거 내용 할까요? 사람 대접 좀 받던데 이래서 됐고 하지마. 걔 언제 문 닫을지 나 알아? 제가 볼 때는 그 문 닫아요. 아 이거 순진한 놈 그냥 한 100명 받아가지고 튀는 거지 뭐. 뻔하거든요. 뭐 언제까지 해주겠어요? 또 문 안 닫았다 치더라도 몇 년이나 그 길을 가겠어요. 이사도 갈 거고 우리가 뭐 그런 건데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완전 경쟁 이제 요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불완전 경쟁은 기억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기 공급자가 몇 명이냐 뭐 요 정도면 됩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독점과 과점과 독점적 경쟁을 구별할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재미는 없는 편인데 이거를 자주 끌어다가 제가 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외우지 않더라도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97쪽인데요 완전경제시장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완전경제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은 아니고 현실을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모형에 해당한다 그랬죠. 2번 자 완전경제시장의 성립조건 그랬는데 다수의 수혜자 공급자, 즉 시장 참여자가 많다는 이야기죠. 시장에 참여하는 수혜자 공급자가 다수라는 것은 개별 수혜자 공급자가 가격 결정력을 가질 수는 없고 시장에 형성된 가격을 받아들이는 가격 순응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정보의 완전 그랬는데 완전경제시장에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수혜자 공급자들은 시장의 모든 공개된 정보에 대해 공유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상품의 동질성 그랬는데 완전 경쟁시장에 거래되는 상품은 동질적이다. 따라서 일, 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진퇴의 자유 그랬죠. 그래서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로워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번에 불완전 경쟁시장인데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시장을 말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 조건들 중에서 단 하나만 만족하지 않아도 불완전하죠. 그런데 제가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건데 왜 그러냐.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죠. 즉 이질적 재화예요. 똑같은 한 평의 땅이라도 가격이 천지 차이가 나니까. 두 번째로는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똑같은 32평짜리 아파트라도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죠. 뭐 수도권이냐, 충청도냐, 전라도냐, 뭐 경상도냐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진입 퇴거의 자유가 별로 없어요. 부동산은 워낙 비싸니까요. 진입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참여자 자체가 제한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못 사잖아요. 애들은요.
땅이야 동산이야 얘들도 사지만 퇴거도 마음대로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초과 수익이 얼마든지 있어서 가격 순응자가 아니고 가격 절정제 역할을 해요. 사실은요. 특히 부동산의 공급자들은 분양가격을 조금 팔릴 것 같다 하면 확 올리고요. 안 팔릴 것 같다 하면 눈치 보면서 내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절정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제2절 부동산 시장인데요. 거기 개념은 바로 2번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이라는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 지역 시장과 달리 지리적 공간을 수반한다 있네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양이나 질, 위치 등 모든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개념이 또 만만치 않은데 지금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 이해를 했더니 또 이것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유사한 부동산에 대하여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지리적 공간이다. 뭐 이렇게 균등해지는 가격이 균등해지는 그랬으니까요.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유사한 부동산일 때는 하나의 부동산 시장인데 유사하지 않는 부동산이라면 그건 전혀 별개의 부동산 시장이다.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 봐라. 부동산을 우리가 종별로 따지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특수목적용 이렇게 보통 다섯 종으로 나눠요. 부동산을 깨면은. 그럼 주거나 상업, 공업은 유사하지 않죠. 그럼 주거용 부동산 시장 따로, 상업용 따로, 공업용 따로 있는 거예요. 주거용도요. 여러분 나중에 건축법 공부하시면 다 알게 됩니다만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고요. 공동주택은 이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공법에서는 이제 외우라고 알려드릴 거야 아마. 단다다고, 아연다기 뭐 보통 이렇게 외우는데. 어쨌든 그건 뭐 공법에서 외우시면 되고요. 단독하고 아파트는 주거 유형이 전혀 달라요. 유사하지 않죠. 그러니까 별개의 시장이에요. 더 웃기는 거는 똑같은 아파트를 하더라도 15평이냐 32평이냐 아니면 90평짜리냐 이 15평 90평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사한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말하느냐. 일단은 용도는 주거용이죠. 주거 형태는 아파트죠. 규모는 32평 정도이죠. 그러면 무지하게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유사한 부동산으로 나누면 부동산은 주거용만 해도 한 100개 이런 거 상업, 공업, 농업까지 다 하면 한 300개로 쪼갤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이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똑같은 32평짜리 아파트면 대략 전국이 하나의 시장이냐. 다시 말해서 동산은 전국이 하나의 시장인데 부동산도 그렇단 말이냐. 지도가 좀 살이 쪘네요. 그죠? 너무 살쪄서 다시. 잘 안 그리면 이게 자꾸 참. 어쨌든 여기 수도권에 있는 32평하고 충청권, 전라권, 뭐 이렇게 경상강원 이렇게 지역마다 가격이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유사한 가격이 대야 하나의 시장이라 했으니까 이와 같이 지리적으로 쪼갤 수가 있겠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전국이 하나의 시장이 아니고 낮은 단계 하위시장 이걸 다른 말로는 부분시장이라 그래요. 서브마켓 부분시장 부분시장으로 쪼개지더라 그런 걸 세분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세분된 시장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국지적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국지적이란 게 이제 저번에 우리가 좁은 지역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이 국지적 시장을 다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결국
용도에 따라 세분한다 또는 지역에 따라 세분한다 그러면은 한 1000개 정도로 쪼갤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일단 하나의 시장은 부동산도 유사하고 가격도 비슷해야 된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번에 부동산 시장이 분류를 했는데 범위에 따라서 개별 부분 뭐 전체를 했는데요. 거기 개별하고 전체는 전혀 의미 없어요. 개별은 땅 하나하나, 전체는 우리나라 전체. 그런데 그건 분석을 어차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 시장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니까 개별 시장과 전체 시장의 중간 규모 시장으로 지역별 부분 시장뿐만 아니고 거래되는 부동산 위치, 규모, 용도, 질 등에 따라 형성되는 하위 시장을 말한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용도에 따른 분류는 뭐 모르는 건 별로 없죠. 그래서 그런 건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혹시 궁금한 게 특수목적이다. 특수목적.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반대석이라 그러는데요. 요걸 모르겠다. 요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특수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요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것도 저것도 아닌 것 다 특수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예컨대 뭐 골프장 클럽하우스라든가 납골묘라든가 뭐 이런 주상공농이 아닌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 걸 교회 사찰 향교라든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특징에서 3번에 있는데요. 이거는 시험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초에 예컨대 부동산의 특성이다. 그러면 이 특성은 독특한 성질이어서 차이점, 독특한 점을 이야기한다. 다른 것들과의 차이다. 예컨대 차이라는 건 뭐냐. 주로 부동산은 동산과 비교할 때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동산을 우리가 흔히 일반 재화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동산이 움직일 수 있다면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더라.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있었죠. 동산은 얼마든지 원료만 주면 만들어낸다. 예컨대 뭐 이런 거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계속 찍어내는데요. 그런데 부동산은 인간이 만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부증성, 특히 토지는요. 예컨대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죠. 그래서 사용하면 달라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마멸 되죠. 그런데 부동산은 100억 년간 이 땅을 존재해왔지만 달라진 적이 없다. 영속성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분필은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색깔만 좀 다르지 정확하게 지름이 9mm예요 9mm 압축 분필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얇은 분필인데요. 여기 훨씬 이제 품질이 좋은 분필이죠. 옛날에 쓰던 거는 이제 11mm 짜리인데 그런 거는 요즘 잘 안 써요. 그래서 11mm 갖다 놓으면은 뭐 저는 아예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끼워 쓸 수가 없어요. 홀더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분필이나 동질적 9mm 짜리다. 그런데 부동산은 개별성, 일질적이죠. 그 다음에 분필은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꺼, 내꺼 이렇게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땅은 싹 다 붙어 있죠. 인접성. 그러니 내 땅이 어디까지냐 라는 걸 나타내는 게 바로 지적 제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그런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 그럼 부동산 경기가 동산 경기와 다른 점을 이야기할 것이고 즉 일반재화 경기와 다른 점을 이야기할 것이다. 일반재화 경기 그럼 너무 기니까 줄여서 일반 경기라고 줄이기도 한다. 근데 자 부동산 경기는 주기가 일반 경기보다 두 배다 그랬죠. 여기 8에서 10년인데 얘가 17, 18년이니까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진동하는 폭이 훨씬 크다.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가 앞서갈 때 뒤처져 간다. 후순환. 그것도 차이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다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부동산 시장이 동산 시장과 다른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일반 재화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의 차이점을 주로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개념 한번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등과 같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에 의해 일반 재화시장과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거기 여러 가지 특성이,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뭐 몇 가지만 보죠. 뭐 첫 번째는 이제 국지적 시장을 먼저 할게요. 순서를 좀 바꿨어요. 요거는 뭐 때문이냐? 부동성 때문이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는데, 부동산은 똑같은 32평이라 하더라도 못 움직이니까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그래서 작은 단위 시장, 하위 시장으로 세분화되더라, 이런 걸 다른 말로 분화된다라고도 하고, 이렇게 쪼개진 걸 우리가 국지적이다,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비표준화된 시장이다 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 때문이냐, 이런 건 주로 개별성 때문이다. 비표준화라는 건 뭐냐, 아니 비자에다가 표준화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겠어요. 다시 말해서 부동산은 개개재화하고 싹 다 별개 다른 거니까, 일단 일몰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질적 재화가 아니죠. 그래서 표준화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표준화가 어려우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부동산은 동산처럼 기계로 찍어내는 건 안 되죠. 대량 생산. 그래서 어떤 뭐 건물을 짓든 당의 토지 위치에 알맞는 설계를 가지고 각각 따로 짓는 거예요. 그렇지 기계로 팍팍팍 찍어가지고 갖다 놓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죠. 요거는 증성 과정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수급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수요하고 공급이에요. 어디서나.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다. 그 이야기는 뭐냐?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수요가 증가했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일반적으로 공급이 잘 안 돼요. 물리적 공급은 아예 불가능하고, 경제적 공급, 즉 택지를 깎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느리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폭등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균형 가격에서 벗어났다 해서 가격이 왜곡된다 뭐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집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거래가 비공개된다는 특성이 있죠. 거래의 비공개성이다. 뭐 때문이냐 그러면은 이 개별성하고요, 은밀성이라고도 합니다. 소위 거래관에, 거래관에 은밀성이라고도 하는데, 부동산은 거래관행상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거래가격을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합니다. 이유는 뭐 세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대부분 뭐 그래요. 그런데 엊그제 집 팔았다면서요, 얼마에 팔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안 해요. 5억 2천 500 받았는데요, 중개 수수료 1500 들었어요,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메모하기도 좋고. 그렇게 안 하고 얼마인가 뭐 이러면서 지나가요. 그냥 다시 물어보고 얼마라고 그러면 그래도 또 우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이제 문제가 뭐냐, 사실 이제 공개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개별성 때문에 동산처럼 가격이 딱 정해진 게 아니어서 똑같은 32평도 막 층수마다 가격이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개하기 쉽지 않은데,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요, 이 정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실제로 또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잘 알아내는 게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속지 않는 길이겠죠.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실거래가 신고라는 것들을 하고 있고,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 가면 한두 달 전 것들은 거의 뜨거든요. 그래서 예, 뜨죠, 분기별로. 그래서 그런 것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경매 가격, 뭐 이제 경매 사이트 들어가면 인근 지역
그 경락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많이 봐야죠. 그래서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거래했던 것들이 얼마인지를 꾸준히 좀 탐색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안 속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도 많은데 법적 지연이 과다하다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부동산에 뭐 때문에 법적 지연이 과다하냐. 보통은 부중성 때문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요 이 사회성과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재원입니다. 즉 내 땅이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국가가 제한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하죠. 실은 이제 뭐 토지라는 건요 나 개인의 땅이기 이전에 사실은 이게 국토입니다. 국토. 그러니까 국가의 주권이라는 게 없으면 어차피 나 개인의 소유권이라는 것도 없어요. 나라를 뺏기고 나면은 뭐 내가 땅 문서 100날 가지고 있어봤자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토지라는 건 뭐 국가의 것이기도 하니까 개인의 것이지만 그러니까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제한하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법적 제한이 동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공법 공부하시면 공법은 100% 하지 말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행위 제한이라 그러는데 공법에서는 뭐 열심히 하세요. 하면은 돈 줄게 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만약 하면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거예요. 벌금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좀 보시면 첫 번째가 과다한 법적 제한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적 사적인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많아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왜곡되고 시장 조절 경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3번은 시장의 국지성인데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적 특성을 지니게 되므로 공간적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국지성의 특성을 갖는다 그랬죠. 그러므로 유사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지역별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된다. 2번 부동성으로 인한 국지성은 위치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시장으로 나뉘어지는 시장의 분화현상이 나타나게 한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수요공급 조절의 곤란성을 했는데 토지는 부증성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토지가 부족할 경우 용도전환을 통해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토지의 용도전환을 통해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토지는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공급 조절이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수급 조절의 곤란은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정상적인 균형치를 크게 벗어나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가격 왜곡 현상은 장기가 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긴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음에 이제 이 괄호 5번에 부동산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다 그랬는데 첫 번째 보니까 규격화 표준화가 가능한 일반 재화에 비해서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 상품의 표준화가 곤란하다 그랬죠. 그래서 표준화가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괄호 6번 보시니까 거래 비공개성인데요 부동산 내 개별성 또는 거래 관행 등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는 그 내용을 외부에서 파악하기 곤란하다 그랬네요. 이는 부동산 시장의 정보 수집을 곤란하게 하여 정보의 탐속 비용이 많이 소요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큰 4번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인데요. 시장의 기능은 뭐 시험에서는 크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인데 아까 이제 시장의 특징은 뭐 시험에서는 상당히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특징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시장의 기능은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오죠. 정확하게 말하면 14회 기출문제에서 지문 한 개 나왔죠. 한 개. 그것도 1번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나왔다고 봐야죠. 이런 거는. 그래서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왜 그러냐. 부동산 시장이 하는 일이나 동산 시장이 하는 일이나 시장의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뭐 크게 대접받지 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은 우리들이 원하는 재화를 배분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뭔가를 구하고 싶다면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래 교환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하고 교환이 되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서 가격이 결정되죠. 그 다음에 정보가 제공되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이런 건 뭐 별로 이미 궁금하지 않으실 거니까요.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한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할까? 예컨대 어떤 여자분이 의류 디자이너다. 시장 조사하러 간다 그러더니 명동 가가지고 맨 돌아다녀. 놀러만 다녀요. 사진기 하나 들고. 뭐 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패턴인지 예컨대 체크무늬 패턴인지 스트라이프인지 아니면은 컬러는 어떤 쪽을 선호하는지 이런 걸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훑어본 다음에 백화점은 다섯 군데 돌려가지고 경쟁사는 어떤 컬러를 요즘 좋아하는지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실컷 사진 찍어서 가져가가지고 자기도 이제 비슷한 걸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걸 얻는 게 뭐 정보죠. 시장에서 얻는 거죠. 또 시장에서는요. 재화의 양이나 질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시장의 기능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다른 건 큰 의미 없고요. 뭐 이런 건 됐어요. 기억 안 해도 되고. 자원 배분 기능은 좀 기억하셔야 된다. 자원 배분. 요것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시장이 재기능을 한다면 자원이 적절하게 배분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재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즉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라는 게 문제인데 이런 걸 우리는 시장이 제 일을 못한다 해서 시장 실패라고 해요. 시장 실패.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지금 자본주의 국가예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우리 건너편에 사회주의 체제하고는 전혀 다른 체제죠. 이미 이제 역사가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효율적이고 뛰어난 체제다라는 거는 뭐 이미 증명을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는 없죠. 어떤 혹자는 뭐 러시아를 이야기하던데 러시아는 이제 현재는 전체주의, 독재에 가까운 자본주의고요. 어떤 분은 또 중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중국. 그런데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부패한 자본주의입니다. 거기는 돈 가지고 못 사는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돈 가지고 사람도 살걸요 아마 애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썩은 자본주의죠. 그래서 이제 지금 거의 망했다고 봐야죠. 도대체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자본주의는요 재화의 배분을 시장에서 하는 겁니다. 시장. 시장 자율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도둑놈을 지키는 거 경찰들이 아니면은 이제 뭐 북한이 쳐들어오면 이제 군대가 나가서 싸우는 거 국방 이런 거는 정부가 하고 경제 문제는 시장이 알아서 해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옛날 아담 스미스가 이걸 자유방임주의다. 그러니까 국가는 경제 문제는 놔둬라 그 이야기죠. 이렇게 주장했던 건데 그게 자본주의 속성이죠. 그럼 사회주의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가장 최고의 가치를 자본주의처럼 자유 또는 효율에다 놓은 게 아니고 평등에다 줬거든요. 평등. 그럼 평등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능력이 뛰어나건 모자라건 아니면 일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똑같이 줘야죠. 똑같이 주려면 시장에서 재화를 배분하면 안 돼요. 시장에서 배분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더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배급하는 거예요. 배급. 정부가 자 전부 다 오늘 자 줄 서보세요. 쌀 10kg씩 한 대박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급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평등하긴 하죠. 그런데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죠.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봐요. 어차피 쌀은 똑같이 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효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도태된 거죠. 사실 이념으로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나다 할 수 있는데 이념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본주의는 그럼 완벽한 체제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죠. 왜냐. 시장에서 자원배분을 잘 하면은 좋아요. 그런데 만약 시장이 실패해서 자원배분을 안 하면 어쩔 거냐. 문제는 이제 더 심각한 게 얘네처럼 정부가 뭘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 시장에서도 구할 수 없다면
우리가 원하는 재화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면 전 국민이 골치가 아파지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실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본주의는 원래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거지만 시장이 실패할 때 한해서 제한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떨 때만 개입한다 했느냐. 멀쩡하게 잘 돌아갈 때가 아니고 시장이 실패할 때만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 보시면 133쪽을 잠깐 가보시면요, 네, 133쪽은 거기 보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다. 그래서 1번 개설이 있고 2번 정부의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 있고 넘어가시니까 3번에 시장 실패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고 개입할 수도 있다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원 배분은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여러분 그 나머지 가격 창조니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참고.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고 뭐 시간 안 되면은 천천히 읽으세요. 잠깐 쉬셨다가 나머지 보겠습니다.